20년 전에 금리빨 씌웠습니다. 그런데 이 금리가 빠졌는데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상이 될까요?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보상이 될까요? 에이 설마 진짜?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가입 전 몇십 년 전에 치과 가서 크라운, 인네이, 온네이, 금리, 아마감 등 치료를 했을 겁니다. 그런데 치아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인지 아니면 가입 후 다시 크라운이나 기타 치료를 받으면 보상이 가능한지, 치아를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보험안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선 치아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은 최근 5년 이내 치료력입니다. 다시 말해서 치아보험 가입 시 5년이 훌쩍 넘었다고 하면 고지사항은 제외가 되며 고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보험 가입 후 크라운이나 혹은 금리가 빠져서 그 치아에 동일한 치료를 했을 경우, 아니면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했을 경우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하고요.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회당 만원, 신경치료를 받을 때 회당 3만원, 발치를 했을 때 10만원, 임플란트 했을 때 100만원 배당이고요. 브릿지는 요즘 잘 안 하는 편이지만 하게 된다면 임플란트 가입금액의 50%, 즉 50만원 보상이 가능합니다. 물론 크라운을 하게 된다면 개당 50만원 보장이 가능하고요. 만약 한 회사 말고 중복해서 가입한다면 두 개를 가입했으면 더블로 보상이 가능하고요. 세 개 가입했으면 따따블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묻고 더블로 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항상 설명해 드렸듯이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적금 말고 치아보험에 투자라는 영상을 많이 올렸으니 이로 인해 보험회사도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점차 보장이 축소되거나 혹은 중복해서 가입을 안 시키려고 중복 가입을 막고 있는 추세입니다. 아직 그러고 있진 않는 상태고요.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 혹은 금리나 크라운을 했는데 그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치과 가기 전에 보험 견적을 싹 뽑아서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금리 빠지면 로또다.